안녕하세요. 권쌤의 키네마스터 강좌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자 속에 영상을 담는 방법을 익혀봅시다. 먼저 오늘 작성할 영상부터 감상해 볼까요? 의령 탁바위를 찍은 영상이라 탁바위라는 제목이 있네요. 그런데 제목 즉 글자를 살펴보면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권쌤의 키네마스터 강좌를 줄곧 시청하신 분이라면 크로마키 효과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 영상부터 작성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아이콘을 터치하여 앱을 실행합니다. 화면 비율은 유튜브에 적합한 16:9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미지 에셋 폴더에 있는 초록 색상 이미지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화면으로 나옵니다. 먼저 색상 이미지 첫 부분과 플레인도와 일치시켜야겠지요. 문자 입력을 위해 레이어 그리고 텍스트를 차례로 터치합니다. 입력창에서 제목을 입력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저는 탑바위라고 입력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꼭지점을 움직여 크기를 화면에 차게 조절합니다. 글꼴을 지정하기 위해 메뉴에서 AA를 터치하고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제목으로 사용할 문자이므로 붉은 글꼴을 지정합니다. 저는 쿠키런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닫기 버튼을 터치하여 프로젝트 편집 화면으로 나옵니다. 글꼴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합니다. 메뉴에서 윤곽선을 선택하고 활성화합니다. 윤곽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고 체크를 터치합니다. 현재 상태를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야 한답니다. 좌측 중간에 있는 캡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캡처 후 저장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현재 프로젝트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은 모두 쓰레기통을 터치하여 삭제를 합니다. 현재 타임라인 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요. 이제 제목 글자 속에 담을 영상을 불러올 차례입니다. 저는 탑바위로 향하는 영상 파일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영상 첫 부분과 플레이 헤드를 일치시킨 후 좀 전에 캡처에 보관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미디어를 선택하고 키네마스터 캡처라는 폴더에서 읽어드렸던 이미지를 찾아 터치하고 체크합니다. 이미지 크기가 화면 크기보다 작은데요. 메뉴에서 화면 분할을 터치하고 전체 크기로 지정합니다. 이제 크로마키 효과를 줄 차례입니다. 이미지 클립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활성화했더니 여백인 초록색 부분이 투명 처리되었네요. 키 색상을 글꼴 색상인 빨간색으로 지정한 뒤 체크합니다. 빨간색 글자가 투명 처리되어 배경 영상이 보이나요? 만약 투명 처리가 잘못되어 얼룩진 것처럼 보이면 메인이나 배경 화면의 발을 움직여 조절합니다. 이제 체크를 하여 프로젝트 화면으로 나옵니다. 제목 이미지의 조절점을 움직여 배경 영상 길이와 같게 맞춥니다. 1차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플레이 버튼을 터치하여 재생시켜 봅니다. 글자 속에 영상이 재생되니 재미있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배경 부분도 투명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크로마키는 두 가지 색을 동시에 투명 처리할 수가 없답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한 다음 다시 불러와야 한답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동영상으로 저장을 터치하고 잠시 기다리면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마지막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재 프로젝트는 닫고 새 프로젝트를 열거나 타임라인 위에 있는 클립을 모두 삭제합니다. 타임라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미디어를 터치하고 배경으로 사용할 탑바위 영상을 불러옵니다. 역시 영상 파일 첫 부분과 플레이 헤드를 일치시켜야겠죠. 레이어를 선택하고 글자 속에 영상을 담은 제목 영상을 불러옵니다. 체크를 하여 프로젝트 화면으로 나온 후 메뉴에서 크로마키를 선택하고 활성화합니다. 초록색 배경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되지 않으면 색상이나 중심 화면의 수치를 조절합니다. 체크하여 프로젝트 화면으로 다시 나오면 완성인데요. 좀 더 나은 영상을 위해 의령이라는 글자를 추가하고
배경음악도 추가했습니다. 영상 레이어 첫 부분을 플레이헤드와 일치시킨 후 재생 버튼을 터치하여 결과를 살펴봅시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자 속에 영상을 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크로마키 효과를 두 번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릭 그래픽을 익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